몬트리올은 2월달이 굉장히 추워요. 캐나다 몬트리올은 2월달이 어느 정도 춥냐면은 영하 30도 넘어가는 날들이 종종 있고요. 굉장히 춥기 때문에 뭐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아예 안 나가버릴 그런 날들인데, 이외로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겨울 관련된 이벤트를 꼭 합니다. 팬데믹 때 잠시 이제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재개했고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겨울을 즐깁니다. 특히 굉장히 추운데도 6월달에 마지막 날은 하얀 밤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중교통까지 무료로 24시간 밤새도록, 그리고 상점들도 밤새도록 열어요. 오히려 이제 춥다고 움츠리지 말고 나와서 놀라는 거죠. 움직이라는 거죠. 뭐 2월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뭐 다시 뭐 괜찮아지고요. 그래서 2월달 가장 추운 퀘벡의, 캐나다 퀘벡의 악명 높은 추위를 몬트리올에서 지내는 법을 살펴봤습니다. 나간다는 거, 그거죠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샵2예요. 여러분들, 매미가 땅속에서 나온 모습 보신 적 있어요? 지금 여기가, 여기 보이죠? 애가 지금 매미. 매미인데 지금 이제 땅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매미가 유충 상태에서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, 또는 긴 경우 17년 정도 땅속에 있죠. 이렇게 머물고는 지금 이제 올라와 가지고 껍질을 벗고 성충이 돼 가지고 한 3주 정도 맴맴맴 거리는 거죠.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. 자, 오래 기다리면서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. 정말 감동적인 순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저도 이거